이제 11조, 12조, 일정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08년 세트업 토너먼트. 오늘, 29번째, 30번째 진출자를 가려보고자 합니다. 진행하신 김철민입니다. 좋은 말씀에 두 번의 설, 이소원의 설, 신동진의 설 가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14번째 메셀이, 차기의 메셀의 선수들이 모두 확정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좀 본다면은요, 프로토스의 강대, 그리고 저그의 약세와 베테랑의 부진들이 좀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현재 차기 MSL에 진출해 있는 프로토스를 모두 9명입니다. 어제 10조에서 한동훈 선수가 MSL에 진출하면서 네. 차기 MSL은 MSL 사상 가장 많은 프로토스들이 참여한 리그가 됐습니다. 반면 그렇죠. 예, 저그는 기대주로 평가받던 김상욱 선수의 탈락으로 다시 한번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예, 저그의 부진, 베테랑 게이머의 부진을 오늘 투신 박성준 선수가 깨버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이스로 이적 후 첫 예선을 통과한 이병민 선수가 네. 새 시즌 만에 MSL 복귀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칸의 김동건 선수와 MBC 게임 히어로의 신예 프로토스 박수범 선수가 또 첫 MSL 진출에 도전하게 되고요. 예. 자, 오늘의 경기의 순서를 함께 알려드릴까요? 방금 김동준 해설이 말씀해주신 그 선수들은 이러한 순서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선수와 박수범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키2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김동건 선수와 이병민 선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로키2에서 세태전을 펼칠 예정이고요. 승자전, 패자전 모두 조디아, 그리고 최종전은 블루스톰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두 명의 선수가 또한 진출권을 손에 거머쥐게 될 것인지 준비를 모두 끝났네요.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박성준 선수? 나아지시죠. 예, 2007년 하반기 이후 메이저 본선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9월 방송에서 거의 지지 않으면서 꾸준히 본선을 밟아왔던 박성준 선수입니다. 예, 최근 베테랑들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성준이 통산 7번째 MSL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예, 아주 관심이 가는 선수입니다. 자, 그런다면 이 박성준 선수를 잘 알고 있는 또 한때 한국법을 넘은 선수입니다. 박수범 선수입니다. 네, 박정훈 선수를 2대0으로, 임요환 선수를 2대0으로, 박종수 선수를 2대1로 꺾고 본선 진출에 통과했습니다. 첫 게이머가 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예선 통과에 성공했거든요. 예. 첫 서바이버 토너먼트입니다. 잘 끌어야죠.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최대 출발할 수 있을지, 박성준 선수, 박수범 선수의 경기를 로켓2에서 펼쳐보겠습니다. 자, 박수범 선수의 모습입니다. MBC 기자로의 박수범 선수. 한시 지역에 가져간 프로토스고요. 그리고 7시 지역에는 박성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참 관계가 묘합니다. 박성준 선수는 지금 SK 텔레콤 T1이고 그쪽으로 또 MBC 게임 T1의 프로토스인 김태경 선수가 옮겨갔고, 박수범 선수랑은 박성준 선수랑도 옛날에 한번 넘었고, 또 김태경 선수를 대신해서 프로토스 라인의 책임을 또 져야 될 선수가 박수범 선수고 많이 얽혀있네요. 자, 그러한 두 선수 첫 번째 경기. 공TV MSL 시즌4에서는 16강에서 신희승 선수를 상대로 0대2로 패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두 시즌 연속 테란에게 패배하면서 박성준 선수는 지금 서바이버 토너먼트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스전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정말 요즘 이 베테랑 프로게이머들에 대한 도전이 아주 여느 때보다 거센 2008년도 초반. 네. 살아나볼 수 있을까요, 박성준 선수? 그동안 사실 이 MBC 게임을 통해서 많은 그 베테랑 게이머들이 펼친 그 던전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애처로울 정도 던전을 합니다만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네.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안타까운 모습. 아이고. 예. 훅으로 보아요.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훅 들어버리네요. 예. 그냥 드론이었는데 지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예. 네, 드론이 이제 입구를 좀 막아보기 위해서 포지션을 여러 번 잡았었는데 그게 이제 잘 잡히지 않고 약간 위쪽으로 좀
방송이 되다 보니까 포부가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 그걸 안 보여줘야 그 서투시 시장에서 조금 답답하거든요. 예. 처음에 예. 뭐 하는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박수범 선수는 공식적인 경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플레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전에 예. 방송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엘리트 학생부 슈퍼리그에서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굉장히 뚝심, 네, 팀 위주의 어떤 경기 운영, 물량 위주의 경기 운영, 그리고 아주 과감한 돌파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던 선수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사만한 처리. 이현주 캐스터. 가 그때 당시에 엘리트 학생부 슈퍼리그 1차 리그를 네. 진행하셨는데 참 박수범 선수의 플레이가 독특하다라고 재밌다라고 네.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사석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수가 이승원 선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뭐 예, 요즘 말로 하자면 4차원 예, 4차원의 세계를 가진 듯한 좀 독특한 플레이도 보여줬었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캐논 도배 뭐 이런 것들 예. 참 예, 박수범 선수 인상에 아주 강하게 남았었던 그런 선수인데 아마 그런 그 약간 투박함과 거친 플레이가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면서 많이 다듬어지고 예. 예, 정교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잠깐만 박수범 선수다운 그런 맛은 조금 사라졌겠네요. 예. 보면 알겠습니다만 보도록 하죠. 예. 딱 플레이 스타일이 경상도 사나이예요. 예. 박지호 선수와 또 예. 예. 쌍대 그 양대 포스트라인을 책임을 져야 되는 선수로서 자 일단은 저는 먼저 좀 그쪽에 소환을 했었던 박수범 선수였습니다. 앞뒷 마당에 택처리를 모두 펴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 박성준 선수가 지금 저 캐논라인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진 않고요. 예. 예, 이제는 그런 수원하면서 재정비 타임에 들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범 선수도 예. 지금 배차가 막 과도하다거나 좀 미흡하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그쪽에 주로 주요 건물을 짓고 있는 박수범 선수입니다. 예. 그것까지 MCT를 입구 쪽에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야. 예, 실제로 한번 그 캐논 앞쪽에 있는 건물은 깨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박성준 선수라면 좀 들 것 같은데요. 코어도 노출돼 있고 게이트 노출돼 있고 네, 아직까지 뭐 코엑터리에요 이게. 예. 다른 건물은 가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요. 예, 코엑터리 미국에 인쇄차하면서 지금 늦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거 이런 게 사실 그 예전부터 프로테스트가 두려워하던 전후의 경기 운영 패턴이거든요. 예. 처음에 진짜 무지막지하게 스타리 들려놓고 그런 찍은 다음에 좀 여유 있게 경기 운영하는 거. 예전 최근에 김태경 선수를 필두로 한 많은 테크니컬한 프로테스트 유저들이 적의 테크가 늦을 경우 견제 플레이로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왔었습니다만 그래서 적가 요즘 이런 플레이를 조금 좀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원래는 참 이런 게 제일 무섭습니다. 단순한 거 테크가 되게 빠르고 뭐 이런 것보다는 드론 계속 찍어내면서 이제 아마 시라리스펜 듣고 시라 뽑고 뭐 이럴 거거든요. 끊임없이 예. 나오는 사업의 물량들 네. 같은 타이밍에 나오는 그 물량 규모가 다른 때에 비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히드라리스텐까지 올려놓은 박성준 선수입니다. 예, 테크는 느립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부유하게 출발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예측 못하게 그러니까 테크를 확확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히드라가 눈에 잠깐 보였는데 이제 뮤탈리스트 날아오고 또 뮤탈리스트를 뽑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히드라 가수와 러퍼가 앞쪽으로 진격해오고 선제적으로 예. 포세오 좀 뽑을 것 같은데요. 코세오와 이제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코세오 리버로 주도권을 잡고 그 이후에 지상 물량으로 한 타이밍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도 이 로켓에서 보여주는 그런 경기 운영할 것 같습니다. 예. 코세오 리버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코세오는 계속 찍으면서 공격까지 해주고 예. 셔틀 리버도 그냥 셔틀 그 스톱도 안 된 상태에서 늘 가리는 게 아니라 수업까지 제대로 눌러줘서 아주 날렵하게 앞뒷마당 견제하고 본진 여차하면 드랍 들어가고 이러면서
또 이제 군진 지역에서 게이트웨이를 생산해 다수 건설에 추가적으로 보유되는 물량으로 상대방의 추가 확장을 전제해줘. 네.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가 문성진 선수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 운영을 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5분을 다 잡아줬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준비하면서 해체나 더 5개째 코어가 3번까지 됩니다. 아이씨, 불타는 행사도 있을 거 아니죠? 예. 자, 네, 시테라를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였습니다. 아이씨. 라고 되어 있던 오버를 잡아주고 있는 박수범 선수입니다. 두 번째 사냥. 조진광 선수가 모자를 눌렀었지만 저것은 하태기 감독이죠? 네, 그렇죠. 조진광 선수가 동지를 이제 게임으로 했었는데, 이 오버로드까지는 안 잡히는 게. 세 번째 오버로드. 그렇죠. 안 잡히는 게 좋았을 텐데, 박성준 선수가 약간 예. 관리가 미흡했고, 박수범 선수는 커서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예, 현재까지 아직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버로드도 지금 눈에 띄는 것도 모두가 지금 커트를 해주고 있고. 예, 자 박성준 선수 케이라맨입니다. 해를도 가고 있는 박수범 선수였고요. 커지가 커트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만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그는 예. 되게 부유한 상태거든요. 자 이번에는 박수범 선수의 화면입니다. 자 리버 나오기 시작했고요. 리버가 나온 것과 동시에 커세어와 함께 움직이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박수범 선수. 네. 커세어가 6세 정도는 돼야 좀 안정감이 생기는데 방금 전 상대가 잡혀서 약간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협상까지 완료가 되면은 견제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 견제가 예 뭐랄까요 과욕을 부려서는 안 돼요. 지금 버그가 굉장히 부유한 체제이기 때문에 견제 한 번이 뭐 허무하게 무위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바로 영락이 왔습니다. 무위를 벗어줄 쪽으로 지나가는 여섯 쪽으로 지나가는 병력이 있거든요. 이거는 드랍인데요. 예. 위치상으로 봤을 때 리버가 정면으로 나가고 있는. 자 그리고 리버가 여기 잡힙니다. 안 잡혔는데 예, 안 잡히긴 했는데 여기서 신랑이 하는 것도 지금 시간 뺏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드랍이 누가 먼저 들어가냐인데 여기는 지금 히드라로 막아나갑니다. 히드라로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박수범 선수는 본질을 비우고 왔거든요. 드랍 개발이 빨리 돼서 같이 머물렀긴 해요. 예. 이렇게 말이죠. 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신랑이를 버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타이밍에 그렇죠 지금 자 올라갑니다. 데이트로 스무스 올라가고 있는 박성준 선수의 오버로드 드랍 경력. 커트가 아주 멀리 있거나 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드랍되는 것 자체도 프로토스가 네. 시간 뺏기는 거라는 겁니다. 일단 드랍이 됐습니다. 상대가 예. 해체가 5개째까지 늘어난 예. 상황인데요. 오버로드는 응징해야 되는데요. 네. 위로 올라오고 있는 히드라리스트는 시장거리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은 바다로운데 이거는 상대해가지고 리버 잡아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리버가 단독으로 오면 안 돼요. 자 일단 템플러까지 보면 그 사이에 오버로드를 다 끌어 잡히고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어? 템플러 어디 갔을지 안 보이네요. 넘어가는데요. 템플러 사이도 깨지고 한 번의 드랍으로 이거 노키예요 노키. 아니 다 트랙 짚고 왔었군요. 네. 지나가는 드랍을 잡아주긴 합니다만 그 자신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막성선도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보진 않아서 여기는 지금 네, 금방 금세금세 정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버로드가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금방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빨리 복구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복구를 치워내지 못하고 신나경께서 계속 복구를 하고 히드라스 스피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6킬과 6킬 과 12 동일한 테이크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데요? 예, 어려운데요? 얘는 히드라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대규모의 드랍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상대방의 예술범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 부유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박성준 선수의 전투 능력을 배가시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실수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혼자만 쓰고 있는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못하죠. 1열 정도의 드랍 센터를 끊임없이 올라오는 히드라 시스템 이어집니다. 네, 박성준 선수가 잡겠는데요 이거는 네, 자,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까지 동원됩니다만은 역부족입니다. 이건 명백한 역부족입니다. 이번 돌 아직 지금 하나도 통달하고 하이테크로 트럼을 벗어 얻지 않는 히드라들
중간한 견제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죠. 박성권 선수 범퇴하였는데요. 박성권 선수를 상대로 1승을 가볍게 거머쥐고 있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성진사장 두 선수. 자, 박성준 선수는 승자전으로 다음 시즌에 대한 그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일 만에 경기는 종료화됐고요. 박수범 선수는 이제 패자 활동에서 살아남아야지만이 진출을 꿈꿨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베테랑 게이머로서의 지금 그 희망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시그널가 보이지 초반에 그 커세어를 잡기 위해서 시그널을 보였더니 스퍼즈와 뮤탈스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히드라를 이동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드랍을 성공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의 공격이 네, 박수범 선수의 에스터미를 계속 빗나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또 무언가를 꿈꾸고 있겠죠. 진영이 때문에 말입니다. 잠시 후에 김동공 선수, 이병민 선수 돌아온 이병민 선수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